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1월 9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2013년 벌써 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우리들이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정말 매일매일 우리들은 누리고 또이 축복으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이 하루를,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축복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원하는 축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 원하는 축복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시편 1편과 또 시편 119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곧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고 흠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먹지를 못하여도 많은 것이 풍부하지,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들이 바래야 될 그런 축복, 우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될그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될, 즐거워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달았고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이 죄들을 나의 더러움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더더욱더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바로 축복받는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나의 삶이 더럽고 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 9장의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야. 지금 에스라가 성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여서 온 백성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간 것들을
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낯이 뜨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지금 에스라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들의 성전을 크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백성,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 자기들의 부족함을, 자기들의 죄악들, 그들의 지금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순수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방 여자로 말미암아 이방 신이, 이방 생각들이, 그런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혼합 종교,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의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한, 저버린 그들의 허물을, 죄악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바람이 지금 에스라와 같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내 삶을 부하게 해달라고, 내 삶을 성공시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온전함,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삶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는 이 삶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첫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견주어 살펴보고 점검해 보십니까? 내 주위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진 것, 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보고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라는 것을, 없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정말 교만한 자, 또 악한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은 더더욱더 괴리감에, 또 헛됨에, 만족하지 못함에 그 삶을 몰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된 축복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견주어서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점검해 볼때 부족함을,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을, 나의 더러움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함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자 열심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더러움을,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허물을 깨달아 그 허물이
씻어지고 치료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